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자부자부님의 동굴인가? 여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들러붙어 있는데. 뭐지? 무쪼슬? 목젖을 건드리니까 저건 어떻게 죽이는 거지? 전기에 빠리네. 무서우니까 얼른 지나갈게요. 일단 아까 보니까 밑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네요. 해파리는 또 어디 갔어? 일단 잘 모르겠으니 옆방으로. 해파리 엄청 많습니다. 근데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건가? 뭐야? 공주님을 만났는데 해파리가 사이에 껴 있어요. 네.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이네요. 따라가 봐야죠. 헐, 짐작 취급. 진행이 안 되지? 아, 문이구나. 뭐지? 방울도? 공기방울도 뭔가 데미지를 입네요. 이거는 목젖이 아닌가? 짐덩어리 같은 이러고. 바닥에 요건가? 물고기 같아 보이는데 저쪽에 검도 보이네요. 쟤는 먹고 가죠. 못 올라가나요? 괜히 왔네. 이거 때릴 수도 없네. 뭐지? 물이 차오르고 있고요. 타이머가 달렸네. 올라갈 수 있나? 있다. 뭔가 위액 같은 느낌인데. 신기하다. 대형 곰이 되는 것과.
칼로 갈랬더니 계속 몸으로 갔다.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게? 근력이 얼마나 세길래? 아무튼 넘어왔습니다. 하트가 좀 많이 줄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부님의 뱃속. 오, 역시 무기 대용품이 짱이네. 잡았고요. 아하. 아이고, 못 탔어요. 내려오겠죠 뭐. 뭔가 이번 던전은 전기의 파리가 던전 보스일 것 같은 불안함에 좀 떨고 있는데. 아까 떨어졌던 데로 일단 가보죠. 진행이 뭐야? 무기 취급 아니었나? 또 안 맞네. 오, 전기인가? 뭐지? 때리면은 전기인 것 같은데. 어디야? 부메랑이라도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일단 무시하고 가보죠. 혼자가 안 되면 둘이 누르면 되죠. 뭔가 큰 공터처럼 보이는데 물고기 몬스터가 있나 봅니다. 뭐지? 우리 공주님이 훌륭한 무기가 되어주고 계시니까 공주님 던지기로 무찌르고 있어요. 어우씨, 아직 보였네. 아니야, 도망가.
해도 되나? 아, 한 대로 안 되네요. 두 번에 나눠서 잡아줬고요. 아이고, 너무 멀리 던졌나 보네요. 한테 한 칸이라 조심조심 하면서 한 번 더. 하트 좀 주지. 하트 안 주나요? 마력 필요 없는데. 오, 부메랑. 드디어 원하는 아이템이, 원한다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이 나왔어요. 방패도 좀 차고. 새총 빼고 부메랑으로 갈아탔고요. 근데 왜 진짜 하트는 안 주지? 좀 지도도 없어서 길을 모르겠는데. 일단 오른쪽은 못 갈 것 같고, 뭐 자동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지? 어릴 때는 원거리 공격이 부메랑밖에 없죠. 안 맞아.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 뭐 이렇게 빠른 만족에서 하트를 얻을 수가 없네. 하트 안 주나요? 또 안 주네? 아무튼 공주를 들고 지금 오른쪽은 못 가고, 이 앞에도 여기로 아마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도 지금 막혀있죠. 스위치를 눌러줬고요. 공주를 내려놓고 넘어가 보죠. 여기를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거 포인트는 어떻게 맞추는 거지? 일단 좀 앞에 갔다가 좀 한 바퀴 돌아볼까요? 무섭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요.
총을 써야 되나? 가운데로? 어, 내려왔다. 살짝 가서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비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해야 되나? 상자 지도가 나올 것 같은 보물 상자 하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하트는 없었고요. 공주가 버리고 왔다고 짜증내는 남자라면 책임을 지라는 어이없는 요구사항과 옆에 방에 문이 열렸네요. 옆방으로 뭔가 시간 타이머 같다는 게 이상한데 앞에 요정이 있는 건가요? 요정은 병에 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갔다 오면 또 나오나? 없네요. 아쉬워라. 그나저나 던지는 건 괜찮은가 봅니다. 어? 하트. 이쪽은 길이 아직 안 없어졌고 공주님을 모시고 여기로 가보죠. 왼쪽 없어졌네요. 자, 너무 멀은가 봐요. 아까처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도망치나요? 던지고 한 번 더. 이번에는 보물상자를 안 주네요. 하트라도 좀 주지. 방에서 나왔고요. 또 살아났네요. 역시 로토 공주가 짱이네요. 뭐야, 왜 안 빠졌어? 됐고. 아, 몸을 맞춰야 되나요? 메인 길이 열렸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해파리들. 해파리 다 잡았나요? 과감하게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가고. 보물상자 또 안 나왔습니다. 열일하시네요. 마력을 많이 자, 다시 뒤쪽으로 왔고요. 아이고, 또 맞았네. 아, 여기가 아까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마리나 있네. 그러잖아, 이 부메랑은 살을 뚫고 가네. 요쯤이면 안 맞네. 이건 왜 주목을 안 해주지? 몇 번째야 도대체? 맞았다. 지금 별을 몇 개 더 얻었고요. 길을 보면 여기 앞쪽에 나가는 길인가요? 일단 해파리는 제거해주고 앞길은 모르겠고.
여기로 한번 가보죠. 한 마리 잡았고, 저거 맞았네. 출렁출렁 거리는데 부메랑으로 경지시킨 다음에 넘어왔습니다. 어? 잘못 눌렀어요. 습관적인 이미 분명히 있는데 자 다시 스타트를 눌렀고 아이템을 이제 바꿔줘도 되겠네요. 폭탄을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경직시켜주고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지? 이쪽을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공주를 던져놓고 다시 던져놓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게요. 네, 더럽게 높네요. 대파라기. 어? 너 왜 여기 와 있어? 어느 구멍으로 떨어져야 되나? 여긴가? 아니네요. 해파리를 빨리 없애야 되겠어요.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해파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잡았고 책임지라고 하고 계세요. 계속 넘어왔습니다. 던지는 건 괜찮은가 봐요. 왜 안 터지는 거야 도대체? 뭔가 왔던 데를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모시고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목젖 때려주고 공주님을 모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뭐야? 또 있어? 아까도 이걸 타고 올라가서 삼십창처럼 생긴 곳을 갔던 것 같은데.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주님이 지루하신가 보네요. 점프. 어, 너무 멀구나. 미안. 매우 머네요. 공주님만 던져볼까요? 넘어가는데? 헐.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